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좀 굉장히 유미적이고 탐미적이고 현안적인 작품이고요. 작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려운 작품의 결을 유지하되, 원작자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유지하되, 좀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즐기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자체가 주는 정서가 굉장히 어둡고 또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재라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어둠의 여정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쓴 음악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어떤 괴로운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또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배우들의 또 가창력으로 또 배우들의 정서를 채워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듣기 좋은 멜로디보다는 한 노래 부르는 순간 캐릭터가 완성되는 그런 원작 호흡에 좀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소극장에서 했던 워크숍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소극장에서는 배우의 연기와 대사가 주로 드라마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면, 이제는 대극장에서 거기에 맞는 언어로 새롭게 관객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캐릭터들의 그런 짧고 굵은 내면 연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캐릭터들, 소극장 워크숍 때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캐릭터들과 주연 배우들과의 관계성도 좀더 깊어졌고요. 이러한 무대 전환, 이런 부분들이 고려한 대극장 버전으로 지금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안 그레이 자체의 그 캐릭터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청년이, 어떻게 보면 헨리로서 가장 타락의 끝을 맛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약간 감정과 내면의 모든 그런 변화됨을 연기를 무대 위에서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또 물론 그만큼 어려운 연기일 거라는 예상도 했고,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서부터 그런 추상적인 모습까지 동시에 한 극에서 담아내는다는 게또 이번 지금에서는 저희 도전 과제더라고요. 처음에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노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원작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뮤지컬이 한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헨리 워튼이라는 역할 자체는 주인공인 준수 씨 도리안 그레이를 타락시키는 조종하면서 그래 볼까 합니다. 예지라는 역할은 도리안을 타락시키는 헨리를 보며 괴로워하는 인물입니다. 도리안이라는 청년의 초상화를 그려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도리안이라는 청년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저도 좀 슬퍼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11회였는데요. 도리안 그레이의 첫사랑이자 첫 파멸의 대상인데, 풀풀 노력극단의 인기가 많은 그런 매력적인 여성이고요. 제가 사실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해주세요라는 입장이 더 가까운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라고 불리시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서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분들 이네 분과 함께 저희가 체코에서 촬영을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제작과 여러 가지 그런 촬영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때 이제 촬영하기 전에 워낙 너무나 이제
되게 순수하고 이렇게 수줍어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보여져서 물론 되게 정말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순수함을 정말 갖고 있는 배우구나 너무나 풋풋하고 좋았죠. 근데 좋았는데 그런 것과 전혀 대조되는 약간 좀 이렇게 되게 한마디로 약간 그런 격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시기의 촬영이 있었는데 정말 카메라 슛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가능할까 리허설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슛이 다 들어가는 순간 눈빛이 딱 변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 신이 끝나자마자 아마 보시기 전에 뒤에서 와 정말 배우긴 배우구나 다르다 정말 잘 해내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무시 딱 리듬도 더 가고 그랬거든요. 영화는 영화고 뮤지컬은 뮤지컬입니다. 영화로 뭘 하겠다, 영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 영상 쪽에 기대다 보면 아, 저런 것 같았으면 영화를 찍지 뭐하러 뮤지컬을 해? 라는 어설픈 시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이제껏 뮤지컬에서 어떤 개성 있는 영상 디자인이 아닌 실사가 들어왔을 때 그 굉장히 깐깐함을 한번 극복해보자. 실사 영상이 무대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촌스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이 도리안 그레이가 전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이 좋은 결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고 우리 모든 기술팀들이 절대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극장에 대극장에 세워도 존재감이 너무 충분한 배우 세 분을 한꺼번에 제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고요. 모든 음악이 이 배우들을 통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공연했다는 어떤 짜릿함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세 분의 또 성향이나 작업한 또 경험이 있어서 지금 1주차 연습에서는 이 배우들의 음역이나 배우들의 음색에 맞게 조금씩 맞춤에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또 배우들하고 협업하는 더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업의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올해 10년째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감히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은중 감독님 음악을 아무도 못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는 말씀을 미리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훌륭한 배우들이 같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뿜어낼 거라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박자들이 다 맞춰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연습이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앞으로 정말 대신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무대 올라갈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출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작에 반하지 않는 점도 갖고 가되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방송분들의 뭐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저희들이 고객들 보여드릴 때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말 좋은 극 하나 봤다는 건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점 그 점 하나만큼은 꼭 약속드리고 싶고 네. 공연 날 꼭 여러분들도 보러 와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 말들을 상기하면서 아 이렇게 말했구나 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존재로 가다 보면 모든 작품은 비슷해지고 문화는 다양성을 잃잖아요. 내가 이 작품을 소신껏 하겠다는 것이 제작자들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하지 않게끔 자신감을 가지고 협조해주는 스타 배우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 투자를 결정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그 프로덕션을 믿는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우들, 프로듀서들, 또 스타 배우들이 작품을 고르시고 작품을 창작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제시를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프로듀션에 감사합니다.